거울지에 보이는 내 얼굴을 따라 그려볼 거야. 모마의 얼굴을 그려봐봐. 너무 작게 그리면 나중에 하기 그러니까 조금만 크게 그려봐봐. 아, 어때? 거울로 모마 얼굴 보니까? 귀엽게 생겼다. 오, 모마는 자존감이 넘치는 친구구나. 그럼 한번 귀엽게 생긴 모마 얼굴 한번 그려볼까? 얼굴형을 그리고 잘 그린다. 꼭 똑같이? 굳이 보이는 대로만 안 그려도 돼. 눈썹을 먼저 그려야 되겠다. 모마의 눈은 초롱초롱하니까 초롱초롱한 눈을 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됐다. 그러면 이제 눈, 코, 입을 다 그렸으니까 예쁘게 색칠하기 위해서 OHP 필름을 한번 붙여보자. 이렇게 풀을 붙이면 살짝 얼룩이 남을 수도 있는데 그 얼룩은 또 괜찮거든? 색칠하면 잘 안 보일 것 같다. 맞았어. 색칠하면 잘 안 보여서 얼룩이 있다고 해서 놀라면 안 돼. 붙여봐. 걸. 집중해서 붙여야 돼. 됐다. 잘했어.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컬러로 얼굴을 색칠해주자. 입술을 살짝 분홍색으로 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분홍색? 그러면 언니는 입술을 칠할게. 나는 목 주변을 살짝 갈색으로 칠하면 되겠다. 됐다. 완성. 이렇게 꼼꼼하게 칠해주고. 가위는 언니가 한번 자를까? 아니, 할 수 있어, 모마가? 할 수 있어요. 오, 그러면은 모마 가위질 언니가 잘해요. 자, 조심조심. 조심조심 해야 돼. 가위로. 싹둑싹둑 얼굴 모양. 모마 가위질 진짜 잘한다. 다 했다. 다 했다. 오, 모마. 이 다음에는 털실로 머리. 머리 모양을 만들어 볼까? 좋아. 어떤 머리를 스타일을 해주지? 옆으로 로마공주처럼 옆으로 한번 묶어볼까? 한쪽으로 묶어서 옆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묶는 것도 예쁠 것 같아. 알았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응. 이런 이거는 테이프로 여기를 뜯어서 얘를 고정시켜 준 다음에 앞에 한번 확인해 보자. 좀 더 올릴까? 그게 나을 것 같아. 알았어. 그런 다음에 이제 몸통을 만들어야 되잖아. 젓가락으로 몸통을 만들어주자. 젓가락을 딱 잡고. 응? 테이프로 또 고정시켜주는 거야? 테이프로 또 고정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엄청 귀엽다. 젓가락 몸통에 예쁜 모루를 한번 달아볼까? 좋아. 모루를 손가락으로 꼬불꼬불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동글동글. 언니가 하트를 만들었는데 하트 어때? 좋아. 접착제로 이렇게 동글동글 몸통을 이제 끼워줘. 짜잔! 이렇게 되면 나랑 닮은
거울 인형이 완성된 거야. 모마 닮은 거울 인형 완성!